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관찰할 수 있는 섞어먹는 그 재미가 아 좋은데요. 결과를 공개. 창조 클럽. 어제 대한민국은 누구보다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은 창의적인 선도자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혁신의 키워드로, 상상의 힘으로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바로 당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온 1%의 창조인재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갈 99%의 상상인재들이 만나야 할 이때, 창조클럽 199가 창조인재 그리고 상상인재를 연결합니다. 1 더하기 99는 100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상상이 가치가 되는 이곳은 섞어먹는 그 재미가 아 좋은데요. 미래를 여는 커넥티브 강연쇼 창조클럽 199입니다. 창조클럽 199의 서경석입니다. 창조클럽 199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홀로그램 쇼를 도입했습니다. 방금 놀라셨죠? 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 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이끌어가 주실 반짝이는 아이디어의 주인공 99인의 상상인재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의상들이 그분을 많이 닮으셨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습은 지금 비슷하게 하고 오셨지만 앞에 계신 99인의 상상인재 여러분은 제2의 누구를 꿈꾸는 분들이 아니라 제1의 자신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창의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커넥티브 강연쇼 창조클럽 199. 시청자 여러분과 99인의 상상인재를 뜨겁게 해줄 첫 번째 손님은 무슨 이야기를 준비했을까요? 디자이너 페레가모는 구두를 만들면서 어려서부터 발레를 하느라 많이 망가진 오드리 헵번의 발을 그 컴플렉스를 감춰준다는 이야기를 덧입혔습니다. 페레가모가 만든 구두는 더 이상 제품이 아니라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샤넬 넘버 5라는 향수는 관능의 상징인 마릴린 먼로가 잠을 잘 때 유일하게 몸에 걸치는 잠옷이라는 이야기를 덧입으면서 향수가 아니라 유혹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한자 공부는 서유기로부터 그 이미지를 빌어온 오공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마법을 획득하면서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이야기를 덧입자 그 어떤 것보다도 비범한 아이들이 가장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학습 만화가 되었습니다. 신발이, 향수가, 그냥 평범한 과목이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모든 것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의 비극적인 사건에 각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해지고 근현대사의 다양한 이야기가 덧입혀지면서 영화 실미도가 되었고 그 영화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흥행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꾼 그리고 실미도의 시나리오 작가 김희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러한 이야기의 세계에 함께 빠져들어가실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스토리 어떠세요? 이 이야기의 세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막장 드라마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 제가 생각하는 막장 드라마 요소는 근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친? 뭐 가족 드라마가 왜 막장이에요? 거기다가 상... 괜히 네. 쑥스러워하세요. 예, 근친 상관이 있으면은 막장인 것 같다. 또, 예. 그 시나리오의 전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네. 설득력 없이 너무 자기적인 우연을 통해서 네. 그 시나리오 전개가 확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개가 점프를 하면 막장 드라마다? 자기적인 우연에 의해서. 자기적인 우연이 겹쳤을 때. 네. 제가 생각하는 막장 드라마의 요소는 뻔함입니다. 뻔한 거? 예. 아, 쟤 죽는 거 아니야? 네. 이러면 나 사실 죽어. 이런 대사가 나오게 네. 되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섬뜩합니다. 아, 막장 드라마 작가 되기 잠깐이겠구나.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인신매매가 들어갔고 어떤 극적인 결혼을 통해서 여성이 신분 상승이 됐는데 복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판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막 한 이야기에 섞여 있어요. 그러면 대충 막장적 요소가 좀 많이 있다. 자, 요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청전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동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빼니까 어쩐지 막장적이에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라는 게 최근에 와서 시청률 때문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것들이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구전되면서 만들어진 어떤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왜 사람들은 만들고 전하고 전하면서 확장하고 더 보태고 얘기 전하다가 슬쩍 아 그랬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요? 내가 느낀 감정을 상대도 느꼈으면 좋겠다요. 맞죠? 왜? 공감을 얻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브먼트가 발생을 하죠. 그죠? 야, 나 그 영화 봤는데 재밌어. 여러분들이 영화사에서 알바 뛰시는 거 아닌데 가서 봐 라고 자발적으로 권합니다. 이러한 것을 목적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데 공감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무기가 뭐다? 이야기다.
이야기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셨죠? 이야기력은 그 무엇과 결합이 되든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자신도 알지 못했었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며 감정적인 동요까지 공감에게 이르게 하도록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이며 전략입니다. 자, 사례들을 가지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요소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라수라고 하는 저 물은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생수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물은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한라수는 어떠한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한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들어가 봤더니 은하수 한자에 자불라자예요. 오케이, 굉장히 좋다.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우주로부터 온 물이라고 가자. 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위하여 숨겨둔 우주수로 간다. 이것이 증명하고 싶은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 모여있는 게 뭐죠? 창조클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창조를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이 창조 원래부터 창조적이었다는 얘기를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의 소재들이 있어야지 되겠죠. 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소재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뭐냐면 창이면 창이고 문이면 문인데 한국의 가옥에는 창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윈도우가 창문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윈도우는 창이에요. 도어가 문이에요. 한국은 문으로도 쓰이고 벽으로도 쓰이고 어느 순간엔 창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창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또 하나, 마루라고 하는 것은 남방 문화예요. 더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가옥의 형태인데 온돌은 뭐죠? 온돌과 구두는 추울 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가 한 가옥의 형태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국뿐이에요. 조금 이제 납득이 가시나요? 한국이 원래 좀 창조적이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동의가 되시나요? 자, 하나의 주제, 대한민국은 원래 창조적이었다라는 이야기 속에 문화를 담으니까 우리를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받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클럽은 한번 실습을 해보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저랑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얘기하실 기획은 이 아이돌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발상으로부터 생각을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전 계속 머릿속에 하나 뮤직비디오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네. 옛날에 빅마마가 브레이크어웨이라고 하는 데뷔 앨범을 낼 때 노래 잘하는 네 명의 여자분들이신데 네. 예쁜 여자를 앞에 프론트에 세워놓고 네. 그 뒤에서 이제 얼굴 계속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아, 우리가 사실 노래 불렀습니다 하고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되게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뮤직비디오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그런 전략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가치를 내놓고 싶으세요? 실력 있는 뮤지션, 그러니까 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그 어떤 편견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네.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정리해보면 네. 그 직업에 대해서 본질적인 가치가 정확하게 조명받고 정확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해 볼 수 있게 만들고 싶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또 다른 분. 여성분? 네. 갑자기 슈퍼스타 K2가 생각이 났어요. 네. 사실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예상을 할 때는 다들 존박 씨가 1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스펙적인 부분이나 네. 외모적인 부분이나 네. 존박 씨는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다면 네. 허각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 네. 노래를 하며 노력을 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대중들의 공감을 네. 샀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허각 씨하고 존박 씨가 여러분들 앞에 아무런 인포메이션도 없이 여기에 서 있었고 어떠한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까? 라고 투표를 붙였다면 여러분들이 허각 씨를 찍었을까요? 존박 씨를 찍었을까요? 솔직하게. 존박 씨. 존박 씨를 찍었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파이널에서 허각 씨를 짚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누구이고 그가 왜 그렇게 노래를 절실하게 부르고 싶은지에 대한 그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포맷 안에 허각 씨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아이돌 스타들에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어딘가에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뭐가 될까요? 저기 권오명 씨. 그럼 저도 말씀하신 것은 슈퍼스타K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데뷔를 시키기 전에 다섯 명을 전부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팬심이 통할 만큼 이 사람들이 최소한 3회전까지는 가든가. 그죠? 마지막 파이널 위까지는 가야지만 되는데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되면 팬심을 얻기는커녕 그냥 나왔다. 아 저기서 떨어진 애들, 즉 실력이 모자란 애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인데 그 리스크를 져야 할까요? 이이삭 씨? 만약에 슈스케에서 떨어진다고 해도요. 네. 그건 하나의 기획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떤 그런 실패의 과정들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고 네. 그들도 분명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면 분명히 뭔가는 된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SNS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는 뭐에서 떨어졌고 뭐에서 어떻게 됐고 뭐에서 어떻게 됐고 뭐에서 어떻게 됐는데 그는 링컨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공유하시죠. 즉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선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도 그들처럼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이 훨씬 더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 극대화됐을 때 그 장점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즉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셋이 되고 넷이 되는 과정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보편 가치입니다. 메시지는 언제나 이 보편 가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이 리얼라이즈 되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을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압축해서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야기를 만드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습까지를 한번 해보셨어요. 이제 이야기력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 하고자 하는 일,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야기를 융합하신다면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떠한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많은 응원군을 만들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김희재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강연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저 혼날 때 이후로 가장 집중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미인이세요. 가까이서 보니까. 고맙습니다. 아, 서운하세요? 멀리서 봐도 괜찮으세요? 네, 이야,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함께 회의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 열기 그대로 두 번째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분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고 싶어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서경석 씨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면 관상악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서경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시원하고 넓은데 저런 이마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직업운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서경석 씨 얼굴 보시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바로 화살코죠. 화살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상을 전문적으로 풀이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더 코끝이 날카로웠으면은 서경석 씨가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서경석 씨 이렇게 네. 관상풀이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부터 저 코끝을 좀 갈도록 할게요. 예, 계속 손을 만지시면 코가 빼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이고, 듭니다.
예, 여러분들 관상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는 제가 관상학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주를 하는 사람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는데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시각화를 시키고 그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민세희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을 가셨을 때 식당에 있는 메뉴판들이 있잖아요. 그 메뉴들을 섞어서 뭔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은 어떤 거를 만들고 싶으세요? 이번엔 좀 여자분들 위주로 저 뒤에 계시는 분. 소주랑 사이다랑 섞고 네. 거기다 그 메론맛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그게 우쭈쭈 메론아주가 돼요. 오, 예, 좋은 거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무엇이든 다 거기다 섞어서 먹거든요. 무엇이든지? 예, 무엇이든지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그 맛을 느낄 때는 세상 어느 특 1급 호텔의 음식보다도 맛있는 걸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음식 조리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조리법을 모르신다면은 식당 아줌마가 만들어주시는 거 이외에는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조리법을 스스로 익혀서 만든다면은 얘랑 쟤랑 섞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비주얼 디자인, 그러니까 프린트 매체부터 먼저 디자인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이제 웹 디자인 쪽으로 좀 넘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디자인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했더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특정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때만이 제가 뭔가 창작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뭔가 사운드와 함께 반응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큰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주지 않으면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만약에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내가 하고 싶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은 내가 하는 작업이 좀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디자인과 함께 섞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기술적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사회 인문학도 알아야 되죠. 뭐 사회에 있는 문제도 알아야 되죠. 프로그래밍 공부도 해야 되죠. 물론 디자인 공부도 해야 되고 예술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거를 기술적인 거를 그러니까 이런 툴들을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는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데이터 시각화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뭐 맵이라든가 차트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저런 내용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런 시각화 작업이 데이터 시각화의 작업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은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 걔네들을 누구한테 전달을 할 거냐, 그래서 전달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줄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가 정말 말 그대로요.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일어났는데 우리가 컴퓨터 랩에서 여러분들 이메일도 쓰시고 뭐 페이스북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쓰시면서 생산해낸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동력은 산출되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저런 하이브리드형 테이블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저 테이블은 되게 특이한 게 한쪽에는 컴퓨팅 시스템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서 특정한 검색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뜨개질 기계는요. 여러분들이 찾은 검색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적 가치만큼 운동을 해서 뜨개질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우리의 행동들을 그리고 내가 만들고 있는 데이터들을 눈에 보이게 좀 만들어 놓게 되면은 조금 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런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작업은 2008년도에 야후 이노베이션 팀에서 제작을 한 건데 전 세계에서 그 쿼리라고 하죠. 우리가 검색을 할 때 그 검색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검색어가 가장 많이 찾아졌는가를 시각화 작업을 해서 과연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지도예요. 만약에 저런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관심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신의 관점에서 더 큰 스케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데이터 시각화가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 알고가 만든 영화 중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북극곰이 안 죽으려고 막 얼음구덩이 막 잡고서는 막 이러잖아요. 그거 영화를 볼 때는 아 굉장히 뭔가 나도 사회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텀블러를 사서 직접 쓰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텀블러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러지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북극곰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북극곰이 죽는다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게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내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한 어떤 행동을 택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그 행동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주어진다면 우리 조금 더 내가 행동을 택하는데 좀 신중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텔레콤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비량을 좀 시각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무제한 서비스가 그러니까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가 풀리고 난 이후에 갑자기 데이터 소비량이 확 증가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월별로도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7월 달과 2010년도 12월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데이터 소비량이 갑자기 확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되게 예쁘죠. 예뻐요. 되게 예쁘고 시각적으로 아 되게 화려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 당연히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 저 작업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왜 재미가 이렇게 없을까? 데이터를 시각화를 시켰지만 왜 나의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을 못 미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미 클라이언트가 대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데이터 소비량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보여주세요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데이터 시각화가 되게 재밌는 거는요. 대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바라보되 시각화를 시켜서 사회를 바라보되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한 증거로서 활용하지 말고요. 참조로 활용을 해서 내가 좀 더 아니면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희재 대표님, 민세희 대표님, 두 대표님 강연 재밌게 들으셨죠? 네! 민세희 대표님은 시각과 세상을 융합시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2005년 9월에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주에 거대한 허리케인이 당도했습니다. 모든 행정 시스템 망가졌습니다. 모든 방송 시스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구글 지도 위에 사람들의 구조 상황, 조난 상황, 그리고 어디서 가족들이 헤어졌는가 하는 모든 상황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바로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시각 데이터가 크라우드 소싱과 결합하면서 이 세상을 혁신시킨 거죠. 김희재 대표님 얘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스토리와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잘생긴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래미상에 빛나는 작곡가 그리고 지휘자인 에릭 휘테커입니다. 이 양반이 2009년도에 한 소녀로부터 유튜브 편지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그 소녀의 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생각을 했어요. 휘테커가 아니 이렇다면은 우리가 유튜브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합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초기에는 불과 50명이 참여했고 이제는 5,000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모였죠. 한번 감상을 해볼까요? 이 합창단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크라우드 소싱이죠. 이러한 집단 지능으로 가는 길, 바로 이것이 창조 경제가 새롭게 가져가는 길입니다.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빠 강남스타일. 행복하고 이 무대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한국말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죽이지? 단순히 재미있는 가사와 코믹한 댄스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싸이의 또 다른 성공 스토리. 전 세계를 흔든 그의 말춤은 안무가들과의 소통으로 탄생했습니다. 그의 노래 강남스타일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와 만나 전 세계 18억 인구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음악을 공유하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했던 싸이. 당신의 창조적 발상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미래를 여는 커넥티브 강연쇼 창조클럽 199. 1과 99가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커넥티브 강연쇼 창조클럽 199. 보통 이제 강연 오시면 요 정도 순서에서 질문을 받죠. 네, 그렇죠. 저희는 아닙니다. 아.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김희재 대표님부터 상상 인재들로부터 듣고 싶은 네. 질문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우리의 전통 소재 가운데 세계 시장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덧입혀서 문화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상상력과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저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주 뭐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태블릿 PC에 적어 놓으셨는데 먼저 우리 1번 상상인재 거북선이라고 지금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기까지 바다를 통한 교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풍부한 나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선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면 좋지 않을까. 거북선의 어떤 가치요? 기존의 동양 건축을 이용한 배는 조선 문화에서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북선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서양화 시켜가지고 뭔가 꼬인다. 판매를 한다면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자랑스러워 해줘야 돼는 안 돼요. 거북선은 훌륭한 발명품이에요. 오케이? 그럼 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저는 처음 거북선 이야기 들었을 때 뭐 자그마한 이런 저 액세서리로 뭘 얘기하자 이건 줄 알았는데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여인의 나뭇잎 조롱박 시를 한 편 쓰신 것 같아요.
네. 어, 무슨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어릴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이야기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목말랐던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랐는데 그 조롱박에 물을 한 잔 떠주면서 이렇게 나뭇잎을 띄워줬잖아요. 이렇게 물 한 잔에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생수 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어떤 식기라든지 이 물 한 잔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도 그런 사람의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 한국인들의 그런 이야기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렇게 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를 은연중에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것을 만약 맞는다면 계속해서 후후 불어가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방해물이 있는 물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컨셉이잖아요. 물에 체한다는 말이 있죠. 물을 마시는 바른 방법을 가르쳐주는 물이 될 것입니다. 네. 마이크 좀 옆으로 넘겨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황진이 속옷. 네. 예. 왜 쓰실 땐 언제고 왜 이렇게 쑥스러워?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그 어떤 여성분들에 대한 뭐 자신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뭐 성형이다 뭐다 해서 너무 외형적인 것만 중시되는데 이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내면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되게 중요한 기로예요. 네. 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대의 기생 황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섹슈얼한 이미지 그리고 동양의 미인 지금의 현대 여성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 세계 시장에서 황진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기본으로 해서 속옷을 이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그냥 제 기본 컨셉이었습니다. 황진이의 속옷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조선시대의 속옷이겠죠. 그 예전의 속옷은 여러 겹이었고요. 그것은 겉옷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게 하면서 속옷의 본래적 기능이면서도 그것 자체로 하나하나 벗을 때 더 아름답고 하나하나 덧입을 때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한국이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속옷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희대의 연인이었었던 황진이가 바로 그러하게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입을 수도 있겠죠.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신 33번 우리 인재. 꽃신이라고 하면 딱 생각했을 때 사뿐사뿐. 근데 요즘 현대의 사람들은 바쁘다 보니까 뛰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를 극복하고자 해서 이제 꽃신의 사뿐사뿐이란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실 분 계세요? 꽃신, 아 뒤에도 꽃신이시네요. 네. 저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예전에 아무리 어려워도 딸을 시집 보낼 때 꼭 꽃신 하나쯤은 마련해서 딸에게 시집 보내려는 어머니의 마음도 있고 꽃신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꽃신을 신겨서 보내는 이유가 그 앞으로 이제 딸이 시집을 가서 살아간 앞날에 예쁜 꽃신이 좀 더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꽃신이 당신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줄 겁니다. 라는 이런 마케팅적인 문을 내세워서 팔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개를 한번 합쳐볼까요?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시집을 보내는 딸을 위해서 행운을 빌어주면서 주었던 신입니다. 그런데 사뿐사뿐 걸어야 되는 신이라는 거죠. 즉 결혼을 앞두고 엄마와 딸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뛰면 벗겨지는 신. 웨딩 전야 꽃신 같은 것. 그렇게 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김희재 대표께서 가치가 조금 더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선정할 겁니다. 그분들은 주어지는 상금을 N분의 1로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자, 과연 몇 분에게 행운이 돌아갈까요? 아니면 한 분도 없을까요? 아까 사실 표정은 그리 밝지 않으셨거든요. 워낙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이 찰까 안 찰까 저도 지금 의아한데요. 자,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 과복선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속옷을 물을 한 잔 떠주면서 이렇게 나뭇잎을 이 꽃신이 당신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줄 겁니다. 꽃신의 사뿐사뿐 그러니까 수면제가 없었던 다듬이질 전략을 짜보면 고민 알이 하나 나온 거지. 한 분도 없나요? 아, 조롱박입니다. 네, 여인의 나뭇잎 조롱박입니다. 우와!
자, 조롱박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끝나나요? 상금 혼자 주십니까? 자, 네. 끝입니다. 네. 와! 야, 아니 제가 아까 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 좋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유독 조롱박 의견 주신 분 한 분만 선정하셨어요. 전 세계에 누구나 물을 마시잖아요. 부가적인 가치를 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야기력을 보태는데 굉장히 포인트를 두신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민세희 대표께서 99인의 상상인재에게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화문 앞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전광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전광판에다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공공의 생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는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는 최강의 정자였다. 예. 요즘 이제 세상이 모두 다 경쟁이 보편화된 사회지 않습니까? 저희도 역시 경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선발되었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선택되는 소수와 탈락되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경쟁에서 이긴 승리자였다. 사람이 남자가 그 하루에 1억 개의 정자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29조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그렇죠.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저분이 괜히 뭐 야한 얘기로 이렇게 주목받으려는 분이 저 머리 이렇게 곧게 나는 거 보세요. 인물도 너무 좋으세요. 아주 바른 분이군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공공 데이터로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나요? 갑자기 손을 이렇게 여기 앞에 계신 16번 회사별 꺼진 켜진 PC수 회사별로 컴퓨터가 켜져 있는 숫자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은 이제 어떤 회사는 막 새벽 1시에도 막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켜져 있네 이러면 지나가던 시민들도 저 회사는 야근 많이 하네 난 지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야근 숫자를 이제 줄이려고 할 노력을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회사들이 대부분 야근이 많이 줄어든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자, 그럼 또 어떤 분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여기도 가세요. 아, 예, 항상 보고 있습니다. 항상 보고 있고요. 저는 저쪽에 네. 안경 쓰신 분이신데 네, 사업자 등록수. 네. 광화문 사거리 쪽 20대에서 40대 직장인들이 진짜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저는 사실 지금 봤을 때 카메라 감독님들도 보시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게 녹화도 길어지고 아 이거 때려쳐 말어 이게 뭐 집에 뭐 가족들도 많은데 오늘도 사표를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해서 보여주면 저렇게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그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싶고 이제 뭐 창조 경제 기조에 맞게 사업을 한다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뭔가 마음의 응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에서 예, 이걸 적어봤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 등록수라고 하는 건 되게 정해진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숫자를 통해서 저희가 요만큼이라도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27번 인재께서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십니까? 네, 말아먹고 예 지금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 네. 다시 용기를 얻고 싶군요 지금 사업자.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대표님 들으셨고 또 눈으로도 다 보고 계시니까 네네, 예. 생각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100만 원의 상금 한
분에게 돌아갈지,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돌아갈지,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도 안 주어질지 결과를 공개합니다. 29조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사표를 쓰고 싶어. 저 회사는 야근 많이 하네. 난 지원하지 말아야지. 건강 기록을 갈등 화합 지수로 직접 대화의 양은 한국의 문화유산. 16번 무한대 들어옵니다. 어이쿠! 윗줄에도 또 들어오죠? 사업자 등록 얘기하신 분, 네! 아하, 두 분! 아, 축하합니다. 학생과 사업가 두 분에게. 네. 네. 사업자 등록증 말씀하신 분은 다음에 창업하실 때 보탬이 되시라고. 아,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 그럼요. 싶었군요. 의견도 좋았죠, 사실? 의견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공공 스크린을 되게 좀 제대로 활용한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마음에 되게 들었고요. 되게 좋은 내용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창조 클럽 19구는 그야말로 섞으면 세진다라는 말을 오롯이 증명할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창조 클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상상합니다.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합치면 어떨까 하는 상상. 단지 그 화려한 술을 먹어서 자기가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 화려한 술들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자체가 개성 있는 색깔이 있고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상상을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상상을 해서 얻은 게 없지만 그래도 상상을 하면 즐겁잖아요. 즐거우면은 그게 된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포트에서 우주로 떠나실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것을 상상해보세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어지는 세상이 오겠습니다. 펜트로는 젓가락 모양으로 잘생겨지는 안경을 만드는 거예요. 영화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에 칭찬을 해주실지. 창조 클럽! 감사합니다. 곁에 있을게. 사소한 네 작은 걱정들.